꿀만두 아줌마가 지금 곤드레를 데치는데 그냥 하면 안 되고 밥을 할 때 된장찌개를 할 때 살짝 데치가 없으니까 살짝 데쳐 갖고 해야 된대요. 그냥 하면 안 좋지. 예를 갖고 내가 밖에를 못 나가니까 여기 방에서 하는 거예요. 가스도 한 통 있어요, 세 통. 근데 그걸 그 가스 참 그 내가 복귀도 좀 못 가니 세탁기도 신장 모든 날 그냥 그 어떻게 그냥 그 집 모르면서 어떻게 그 복귀도 좀 가는지 몰라 그렇게 가가지고 그 있는 거 다 좀 넣어놓고 아니 그거 갖고는 안 돼요. 건드려 밥이 뭐 사는? 아니 뭔데? 뭐 사는다고? 혼자 이제 밥이 있잖아. 뭐 밥? 이거 밥이 밥. 그 먹고 이제 먹지 말고 그 건드려 밥을 해. 이거다. 지금 건드려 밥 한다고? 아 그 건드려 밥을 하라냐고. 지금요? 아 그러면은 간된장을 또 뿌려야 돼. 그 내일 아침에 먹자고. 그럼 내일 아침에. 그거는 건드려 국거라고 밥 말아 먹은 말이야. 아 그리고. 양파 있으니까 양파 한 두 개만 아 고추 없지. 양 그럼 제가 고추 사 갖고 올게. 네. 어 맞아. 아 지금 나가다가 내려가다가 사놨다 내려치면 싫고. 지 청양고추 조금만 사면은 꼭 매콤해야 되거든 이거지. 저게 저거. 아 간된장 만드는데 매콤해야 된다고. 아이 그럼요 그래야지 이 맛이 나요. 그런 맛 좋지 아주. 간된장이 뭐요? 간된장 저번에 내가 한번 끓였잖아요. 금방 한번 된장에다 한번 양념 넣어갖고 만든 그거 그거고 간된장. 간된장을 끓여. 간된장을 끓여야 곤드레 밥을 먹는답니다. 그래서 뭐 정성 가서 곤드레 밥 먹을 때 그게 간된장. 아니 간된장이. 뭐 주더라고. 어, 간된장 안 남으면. 곤드레 밥을 드셔보신 지 얼마나 됐어요? 아, 올해는 못 먹지. 작년에 말고, 작년에도 지금 많이 해먹었어. 어디 가서? 아니, 혼자서 해먹지. 혼자서 그 맛있는 걸 혼자 해줬어? 혼자 먹지, 뭐. 해먹고는 조금 사다 넣었다가 이제 낮에 이제 나무 뜯어갖고 배고픔을 그 갖다 반지는 그 갖다 해서 그게 뭐 먹으면 되는 딱 영감이 들어오지. 이 지금 마늘은 진한 기승이 그러면 고추 사고 또 양파는 아 양파 고기 있으니 맞더라고. 아 근데 그때 5,000원씩 사는 거 오래 거예요. 불양파 5,000원씩 사거나 간된장 만드는데 뭐만 들어가요? 아 그 지금 양파하고 저 고추하고 저 버섯 지금 짠짠짠 썰어갖고 여기 버섯 있고 아, 버섯. 양파 있고 고추만 사고 중양고추 사야 돼요? 그럼 근데 요새는 사람들이 그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마트에 가서 더 많이 사고 아니 마트는 적고 나서 아니 오늘은 네. 장이 아니기 때문에 천상적이 먹는 날이기 때문에 마트에 사요. 마트에 사는 건 몇 개 안 돼요. 아니 사람들이 장 저 마트에 가서 사는 게 더 좋대. 좋지 뭐지가 그러면 그 사람들 하는 날이지요. 아 저거지 않나. 아니 더 좋대. 마트에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좋대. 아이고 시장에 사람들은 쏘가 사고요. 에휴,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있으니까 이제 다들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제가 시체 갖고 다 됐어요? 네. 그 냄비 채로 그냥 갖고 가서 냄비 아니, 씻고 이래 갖고 가야 돼.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냄비는 안 씻을 때 물벗어 가세요. 네, 그래 지금 물벗 가세요. 이거는 삭 씻고 그 뜨겁게 아이고 이거 지금 카메라 켜놨으니까 방송 사고 내지 말고 예예 예. 가만히 계세요. 알았어요. 한번 가시 좀 갖고 올게. 잘 붓고 우리 거 손대지 말고
야, 이네 밑에 줄거 잘못했네. 된장에 볶였는데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넣어야지. 내가 기어서를 넘어갈 수 있을까? 기어서라고 하면 제가 고추장이 있을 텐데. 왜 기어서 넘어가? 아유, 아침에도 그냥 대가리 들이받아갖고 국물 밀 쏟아서 그런 거 집에 나가서. 집에. 아니 같이 갔다 왔지. 갔다 약 타가지고 갔다 왔지. 아니 이제 애슬을 찍었는데 이제 그 피는 거슬건 말랐대. 다 검게 그 안에 피가 지금 왜 못해지. 피도 있잖아. 왜 갖다 놓으면 왜 그건 이렇게 마르면서 밑에 나서 물렁물 하잖아. 그런 식이니까 왜 그건 지금 말랐대.